We were stuck in a cave. You and I faded to gray. I don't think anyone knew this. You don't know how I'm gonna make it right. You don't know why I won't stay here. I need to try again. For all of us, all of them is hard to believe. I can't make it blue. Gonna get rid of the darkness. Till my soul face the light. Till my color turn away. You just need to be next to. I'm willing to make sacrifice to shine. I'm ready for this moment every day. You will see my evolve through to the end. For you and them. For you and them.저희가 오늘 첫 쇼케이스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되게 약간 신기하고 낯설고 감회가 새로운 느낌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저희 보러 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 팝업스토어 때도 그렇고 혹시 작년 팝업스토어 오신 분 계신가요? 되게 많이 오셨네요. 작년 팝업스토어 할 때도 되게 약간 겨울이었는데 날씨가 그날 유독 엄청 따뜻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도 날씨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저희가 진짜 날씨 운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금 들려드렸던 곡 인트로랑 클리어리티랑 이제 더 라이트랑 율리시스 이렇게 세 곡 들려드렸는데 혹시 죄송해요. 멘트가 이렇게 처음이라. 혹시 노래 다 들어보셨나요? 일단 인트로랑 클래리티랑 율리시스는 저희가 이번에 EP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 이제 더 라이트는 작년 이제 9월에 이제 저희가 첫 싱글 앨범으로 발표했던 노래예요. 근데 이렇게 딱 들려드려서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 공연 이름 보시면 Trace of Visitors라고 돼 있잖아요. 일단 이거에 대한 소개를 할까 하는데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여 느끼는 감정과 그 기분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공연장에서도 그 감정과 기분의 흔적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고 싶어서 Trace of Visitors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노래를 들려드릴 차례인데, 네, 다음 노래는 이제 앞에 했던 분위기랑 좀 상반된 느낌의 노래로 이제 들려드릴까 합니다. 다음 곡 바로 들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물 먼저 마시고. Picture that we made together. For the fear with me.
there for us. I thought we always stay on the same page. I wanna know what you've been trying to tell me all this time. Did you want to tell me about your life? I know without you saying it, you wanted to write. You wanted to write. Without you saying it, never mind. I can see why you're there. Understand.아까랑 분위기가 되게 많이 상반됐죠? 네, 저희가 Still이랑 Understand라는 노래를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 EP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 중간에 한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 혹시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아, 저희가 커버곡을 하고 싶어가지고 두 번째 곡을 이제 커버곡으로 준비를 했어요. 재패니스 하우스의 Sunshine Baby라는 노래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가사가 되게 너무 요즘 계절에 맞게 이쁜 것 같아서 이렇게 분위기도 되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커버곡을 준비해왔습니다. 혹시 EP 곡 중에서 어떤 노래가 제일 좋으신가요? Still, Ulysses. 근데 저는 Clarity가 제일 좋아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인형 빼고 저는 클레어리티가 제일 좋아가지고 오프닝 때 약간 그 강렬함이 너무 인상이 깊어가지고 클레어리티라는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른 노래도 물론 더 좋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려드렸던 노래는 온전히 제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집중을 할 수 있는 곡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들려드렸고, 이제 다음 노래는 좀 약간 많이 이제 리듬을 같이 타면서 움직여야 되는 노래입니다. 다음 노래 대열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래 띄워야 돼요? 일단 저희가 들려드렸던 곡은 이제 대열이랑 뭐 들려드렸죠? 발매하지 않은 곡이었어요. 네. 대열이랑 이제 발매하지 않은 미발매 곡을 들려드렸는데 일단 대열 얘기 먼저 해볼까요? 저희가 아마 작년 팝업스토어 때 들려드렸던 대열이랑 다른 버전의 대열을 갖고 왔는데 원래 원곡 음원 버전으로 공연장에 이렇게 갖고 왔어요. 아마 작년 팝업스토어 때는 이제 리얼 드럼도 공간상 어쩔 수 없이 사용을 못했고 그래서 이제 좀 공간에 맞게 편곡을 해서 갖고 왔는데 이런 공연장에서는 이제 원곡 버전으로 음원 버전으로 갖고 오면 훨씬 더 분위기도 엄청 좋을 것 같고 되게 멋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대열을 갖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 이제 들려드렸던 처음으로 들려드렸던 노래는 이제 미발매 곡인데 언젠가 올해 안에 발표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긴 한데 노래 어때요? 미발매 곡?
감사합니다. 그 제 가제는 위 우리 위라고 정해놨고 되게 약간 엄청 에너지틱한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미발매곡을 대열에 맞게 갖고 와서 노래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느덧 공연의 막바지가 다가왔습니다. 왜 훔쳐? 마지막으로 한 곡이 남았는데 그 전에 감사 인사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아도이 선배님들 이렇게 부탁해 주셨는데 바로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그냥 저희를 위해 공연해 주신 거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웨스트브릿지 스태프분들 그다음에 이제 저희의 음향을 책임져 주시는 승호 감독님 이제 영상을 촬영해 주시고 있는 계신 동민 작가님 이제 사진을 찍어주시는 이제 주현님 자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제 저희 팀 형들도 오늘을 위해서 진짜 엄청 바쁘고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형들에게도 박수 한번 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줄까요? 있어요. 그래서 저만 또 이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형들한테 이제 말할 기회를 누구부터 하죠? 저부터 할까요? 뭐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 소리고요. 아 일단은 이 첫 공연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지도 몰랐고 이렇게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어떻게든 이 공연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사실 안 울어요 사실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볼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파츠의 김정원입니다 여기까지 오기에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 와중에도 이제 유민이, 뭐 제이, 윤찬이, 뭐 저기 계신 강수진씨 저기 아무튼 섞어서 부른 건데요 아무튼 되게 멤버들 한 명 한 명 다 너무 열심히 해와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연도 멋지게 하고 이게 또 마지막이 아닐 것이고 앞으로 또 좋은 활동들이 많을 거예요 재밌는 것들 왜 제가 얼마 전에 사실 그 크리스마스 때 여기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때 아이씨 근데 왜 떨리지 왜? 저 원래 안 떨잖아요 왜 떨리지? 왜 드럼 쳐서 그런가? 호응 한 번만 해주십시오 네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넌 나가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 정말 먼 길 와주신 모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제 제이한테 바톤 터치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입을 제일 잘 터는 박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도이가 아니고 파츠의 박재입니다. 너무 다 말을 많이 잘해줘가지고 제가 할 말이 딱히 없는데 저 솔직히 이렇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고 뭐랄까 저 진짜 이거를 엄청 많이 꿈꿔왔거든요? 제이는 오늘 제이 울어요 제이 온다니 네 누구야? 시끄러 누구야?
아무튼 네, 울려고 했었는 건 아닌데 아 진짜 너무 감격스럽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하고 음원 많이 들어주세요. 진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희가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 이제 다음 곡을 할까 합니다. 바로 저희의 EP 앨범의 타이틀곡 Come Alive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진짜 저도 막 뛸 테니까 여러분들 뛰어주세요. 마지막입니다.
근데 원래 저희가 생각한 거는 곡 끝나고 제가 내려갔을 때 앵콜을 외치실 줄 알았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앵콜을 외치셔가지고 네 앵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 전에 어이구 신발 끈이 풀렸네. 그 전에 저희가 4월 26일 딱 3주 뒤에 이제 극락 스테이지에서 공연을 합니다. 아마 오늘 업로드가 됐을 거예요. 아 내일이에요. 아 네, 내일 업로드가 되는데 모레네 스테이지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여기보다는 되게 약간 소규모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라 더 가까이서 즐기면서 공연을 할 수 있어요. 와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앵콜 곡을 할 건데 그 전에 신발끈을 먼저 묶고 하겠습니다. 자 앵콜 곡을 할 건데 저희가 합을 맞춰볼 거예요.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면 똑같이 불러드리는데요.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감사하고 저희 이제 자주 봐요. 저희는 밴드 파츠였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